예, 예. 코로나 때문에 출하가 안 돼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다 죽을 판이에요, 지금. 너무너무 어렵습니다, 지금. 뭐 급식이라든지, 단체 급식이라든지, 네. 네. 아니면은 식당에 납품. 하루에 평균, 저희 친척 그 지인들은 하루에 평균 이거를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한 10kg씩은 산다 그래요. 네. 그런데 그런 소상공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팔로가 없는 거예요, 저희들이. 이거 그러면 아니 말리는 대로 납품 안 하세요? 납품한 대로 말리는 대로 납품합니다. 네. 하는데 이제 이거를 납품한 데 미역을 해도 납품한 데도 재고량 때문에 아, 안 나가서 예 거기도 그 미리 뭐 저 다전 계약을 했다든지 계약 재배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은 안 받아줘요? 못 받아주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갈 데 없으니까 전복 먹이로 보낸 거예요. 전복 먹이로요? 예. 근데 그 전에도 전복 먹이로 좀 줬다면서요? 가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추락 안 되는 거 그 밀리는 거가 이제 전복 먹이로 갔는데 네. 올해는 상품도 전복 먹이로 보냈어요. 안 팔리니까? 안 팔리니까. 참, 걱정이네. 아, 이거 참.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한 60kg 기준 해가지고 작년에는 한 10만 원대 했었어요. 60kg에 10만 원이요? 그런데 지금은 한 2, 3만 원대예요. 이야. 그런데 전복 먹이를 보내니까 그것도 전복 먹이도 어가도 어려우니까 전복도 잘 안 팔려요, 요새. 전복이 안 팔리니까 회전이 안 돼요. 돈을 안 줘요, 지금까지. 아. 아니, 전복도 힘들어요. 왜냐면 저희로도 재고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. 전복 농가에서도 전복 힘들다고. 그럼 이 상태로 해서 만약 제때 수확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? 이제 전복 먹이 팔고 전복 먹이도 이제 그래 어려우니까 안 받아줘요. 네. 이제 거기도 한계가 찼다 그래요. 네. 또 자기네들 자가 먹이로 또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주면은 결과적으로 폐지해야 돼요. 어허. 그럼 다 걸어서 다시 다 따야 돼요? 예예. 예.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. 저희가 40년 넘게 내가 이 업을 하면서 열심히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네, 그동안에 사실 그렇게 살았었고요. 열심히 하면 돈 되는 거예요. 어떤 내 남 잠 더 잘 때 잠 잘 때 한 시간 덜 자고 열심히 하면은 돈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올해는 열심히 해도 되질 않아요. 40년 넘게 이거 농사 지면서 직원들 급여 걱정하고 내 처음입니다. 월급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내 빌려서 주고 지금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. 참 걱정이네. 아니 기장미역 하면 유명하잖아요. 진짜 유명하잖아요 기장. 뭐 명품 미역으로 뭐 소문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? 안 팔리고 이렇게. 참. 이제 저희가 11월부터 생산하면은 네. 이 미역이 이제 4월까지 이 제철 미역으로 이제 나물용으로 해야 되지 쌈용으로 먹을 수. 예, 아, 그러니까 예. 말리지 않은 거로 생으로 예, 할 수 있는 거. 예, 4월까지. 4월까지. 예. 그 이후는 안 나오나요? 그 이후로는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음이 끝녹음이 오기 때문에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언 드리고 하는 거는 그 4월 달까지 얼마 남는 기간이지만은 이제 국민들한테 좀 많이 이용해 주고 잡사 주고 싶죠. 그럼 4월 달까지 다 채취해서 그때는 생미역이 되고 그 이후에는 4월 달에 채취했던 걸 말려서 말린 미역이 유통되는 그렇죠. 거예요? 예, 예. 야 이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1년에 생일 잔치를 4번 정도씩 하면 어떨까? 음력 한번 가고 양력 한번 가고 음력 한번 양력 한번 크리스마스에도 미역국 먹는 문화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머리 발렌타인데이에도 발렌타인데이에도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꼭 시험 볼 때는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는 원래는 안 먹잖아요. 네. 이거 다 뭐 저 이런 썰 만드는 거 네가 잘하잖아.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바이럴 해볼게요.